황후가 되는 황후 역을 맡은 하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주모입니다. 기왕후에서 고려의 왕을 맡게 된 사람입니다. 기왕후에서 순재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. 네, 순재라는 인물은 일단 원나라 황제고요. 저는 기왕후에서 타나실리 역할을 맡은 백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원나라에 대해 권력가의 딸이면서 또 순재와 정약 결혼을 해요. 근데 또 굉장히 많은 탐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얻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로 많은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. 작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그 한 여인이 쇠락해가는 나라에서 나라의 백성으로 공녀로 끌려가서 그 원나라의 가장 높은 여자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 과정에 대한 사료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 기승양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없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지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 인물을 따온 것이고 그 허구의 인물을 섞어서 팩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자막으로도 밝히고 그리고 처음 기획 의도를 할 때부터 야, 이 드라마는 팩션으로 가야겠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다모와 황제니와는 다른 또 다른 기왕후의 옷을 입었을 때 그 매력은 너무나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더 보여드려야겠지만 기존의 어떤 그런 기왕후만의 어떤 그 여인의 섬세함이나 또는 그녀 자체만의 힘으로 일궈내서 그 최고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이고 능동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가 됐습니다. 최대한 정말 시청자분들이 제가 느낀 그런 기왕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전 왕은 같은 성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. 지금의 성은 아주 제대로 된 이성을 좋아하는 처음에 남자를 오해했다가 나중에 여자인 걸 알고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. 네. 작가가 창작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재밌겠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드라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역사 부분에 관해서 밝히기 위해서 그 부분을 뭐 20, 30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저희가 분명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왜곡이라는 부분과 또한 시청자 부분에 관해서 드라마 역사 부분은 구분이 되게끔 그리고 특별히 이 안쪽에 기왕후라는 인물을 드라마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안 좋은 부분을 드라마 말미쯤에 밝힐 겁니다. 일단 금나라 뚝딱의 몽현이랑 완전 정반대의 캐릭터예요. 굉장히 시기 질투가 강하고 할 말은 절대 담아두지 않고 다이렉트로 다 얘기하는 친구여서 그때 쌓아뒀던 거를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너무 좋으신 선배님들이랑 작가님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인 것 같아요. 열심히 하려고요. 되게 남자다우시고 되게 터프한 외모 속에 애교가 철철 넘치세요. 그리고 아기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성대묘사도 잘해주세요. 그래서 촬영장이 굉장히 즐겁습니다. 그리고 지창욱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진모 선배님보다 더 오히려 반대로 성숙하고 더 점잖고 근데 되게 소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약간 웃음이 많은데 약간 웃음 코드가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촬영할 때 주진모 선배님하고 있으면 주진모 선배님의 매력에 너무 많이 웃고요. 또 지창욱 씨랑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둘이 정말 되게 많이 웃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두 분 다 반전의 매력이 있으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.